저녁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이제 엄마 찾아 산멀리에 배경이 된 아르헨티나로 가는 비행기 오릅니다. 사람이 엄청 또 많네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이런 안내 비디오 영상이 정말 끝내줍니다. 특히 지금 에어 캐나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나?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로 도착을 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나라 땅을 밟을 때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한국은 여름 날씨인데 지구 반대편이니까 이쪽은 지금 겨울 시즌입니다. 야, 진짜 도착해서 일단 밖을 나가본 것 같아. 선선한 그냥 가을 날씨네요. 날씨는 참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심카드는 공항 2층에 오면 퍼스널 플로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6기가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전화번호도 나오고 1000 페소,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대략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 대략 한 20분 정도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받고 SIM카드 부착 완료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우버가 안 다니기 때문에 버스 표를 끊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직진해서 200m 정도만 가면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200m 정도 와서 왼쪽을 꺾으면 이렇게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 가는 버스를 타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네요, 벌써. 근데 버스 시간이 대략 1시간에 한 대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정시에 떠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도착해서 SIM카드를 갖다 오면 시간이 좀 맞네요. 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티켓을 나눠줍니다. 티켓을 보관하고 지금 버스가 온 것 같네요.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옆에 버스 보안버스 타는 곳이 몇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사면 돼요. 두 명이서 6,200 페소, 대략 1인당 1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표소에 여기서 바로 버스커를 구입해도 됩니다. 아, 드디어 버스가 와서 이제 캐리어를 이때 버스커 미터가 실습니다. 이 버스에 승차를 하면 됩니다. 저 앞자리에 앉아야겠네요. 이제 버스에 승차했으니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시내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내려왔습니다. 이쪽이 시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들 내리십니다. 저기 옆이 버스 정류장에서 무사히 내렸고 일단 저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탱고하는 뭐 그런 데인가 보다. 저는 보이고 약간 유럽식 건물도 보이네. 여기 거리는 참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네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엄청 귀여운 느낌입니다. 새로운 데 놀러가면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솔솔하죠. 무사히 아르헨티나까지 도착을 했으니 이제 맘 편히 또 여행을 즐겨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